한국의 기여한 만주족 아시안 게임 스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국 국민들에게 한국이 다시 탁구 인생에 기회를 줬다는 감사함을 잊지 않아 한국인들에게 큰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구려 음식이라는데요. 국토전략TV.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동화가 진행 중인 여러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조선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반도 출신의 민족들이고 약 200만 명가량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여러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 부정적인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며 여러 사회 곳곳의 동화 과정 속에서의 파열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만 조선족의 5배 만주족을 염두에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들이 최근 한국과 깊은 사회적인 연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사회 상류계층, 스포츠스타, 피아니스트 같은 예능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 영웅 전지희 씨가 다름 아닌 만주족 출신 한국인 귀화자로 알려지면서 더욱 큰 매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라길래 조선족이나 중국인 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여진족의 후예인 만주족 출신 아시안게임 스타로 알려지면서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한국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 사람들에게 더욱 큰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부분은 중국 네티즌들과의 일부 설전에서 매우 당당한 자태로 응수하면서 과연 그녀가 대륙을 호령하던 만주족 출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더욱 놀랍게 합니다. 그럼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세계로 출발하실까요? 첫 번째, 고구려 음식을 좋아하는 그녀. 만주족에 대해서 한국 민족의 일족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계 민족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매우 가까운 한민족과 아주 가까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언어문법적으로 흡사한 부분이 많고 또 기마민족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민족의 기원 역시 만주지방인 점, 또 신라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만주족은 과거 고구려와 깊은 연관이 있는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말갈족과 관련이 높은 민족들이며 과거 고구려, 발해에 동화됐던 우리 민족의 일족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 귀화한 금메달 스타 전지희 씨는 놀랍게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고구려 음식, 북방 기마민족의 음식에서 기원된 것으로 유명한 음식인 너비아니를 꼽아 세간을 놀랍게 했습니다. 너비아니는 대표적인 고구려 기원 한국 요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맥적구이로 알려진 이 맛있는 고기 요리는 고구려 시대의 맥적에서 기원된 음식인데 과연 만주족 출신 금메달 자 전지희 씨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만주족 출신 금메달 스타 전지희 씨. 전지희 씨는 늘 한국 국민들과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녀는 베이징 근교 랑팡시 출신으로서 만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만주족들과 달리 그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의 만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2년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을 취득하면서 한국어, 만주어, 광동어, 북경어 4개 언어를 구사 가능한 언어의 귀재입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으로 중국인 인기 배우를 말하면서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다소 실망을 했으나 놀라운 부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백경정이라는 만주족 인기 스타를 지목해 그녀의 뿌리가 과연 만주족이며 만주족으로서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주족은 실제 과거 청나라 황실 시절부터 예술, 연극, 스포츠 같은 상류층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와 결혼한 세계적인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 역시 만주족 출신이며 다양한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국과 더욱 연결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 네티즌들과 한판 붙었던 그녀. 그녀의 귀화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소 자유롭지 못한 중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귀화한 그녀의 삶과 자유로운 행보는 마치 가둬진 새장에서 풀려난 아름다운 새와 같은 모습이 연상되게 합니다.
지난 2021년에 중국 네티즌들은 전지희 씨가 귀화 이후 갑자기 물광 피부 그리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대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의 과거 그녀의 모습과 귀화 후 그녀의 도쿄올림픽 출전 모습을 비교한 화제의 글이 중국 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면서 그녀에게 다소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이름인 텐제 씨가 성형수술을 했느냐며 텐제 씨 성형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웨이보 실검 1위에 오르며 일부 네티즌들은 성형왕국 한국에 가더니 결국 성형하러 간 것이냐 등 매우 전지희 씨를 비꼬는 듯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억 명의 중국 네티즌들의 일종의 공격성의 반응은 멘탈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지만 놀라운 부분은 그녀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댓글과 SNS 게시물을 통해 하하하라고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는 반응에 77만원 줬다 등 여러 짓궂은 네티즌들의 질문에도 호탕하게 인정을 하면서 당당하게 성형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더욱 중국 네티즌들의 심장을 쿵하게 했던 부분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삶은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까지 다소 상실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위구르, 홍콩 같은 중국 내 문제가 되는 소수민족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 제한, 또 중국 공산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지희 씨의 당당한 발언은 중국 사회에 한마디로 충격을 던져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네 번째, 만주족에 대한 평가 달라지는 국내 분위기. 놀라운 부분은 중국의 유명 예체능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연을 맺기 시작하는 만주족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정착을 진행 중인 조선족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인데 5배 되는 민족이 바로 만주족들입니다. 약 1000만 명가량의 만주족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지희 씨의 사례와 같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귀화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만주족들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중국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민족인 만주족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전지희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계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 내에서 만주족임을 당당히 밝히는 젊은이들. 한국 내에서 이렇게 만주족 출신 스타들이 활약을 시작하면 할수록 중국 내 젊은이들 역시 자신이 만주족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만주족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성씨를 찾기 시작했다거나 만주족 글씨를 공부하는 운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해외에도 점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인구가 약 1000만 명가량 되는 만주족들이 한국 사회에 앞으로 자주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을 텐데 전지희 씨를 시작으로 만주족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만주족들에 대한 호감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만주족 문화 복원의 최적국가 한국. 만주족의 역사를 한국 역사로 봐야 하는지 등의 여부는 아직까지 제야 사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만주족의 고대 언어 복원이 사실상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걸 아시나요? 과거 조선시대 때 한글 훈민정음 글자로 만주어를 표기한 조선시대 고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만주어로 표기돼 있지만 어떻게 읽지 몰라 어려웠던 문제를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문화 복원에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중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국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내 소득성장, 노동력 부족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젊은 만주족 MZ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앞으로 조선족처럼 한국에 동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 민족 중 하나로 만주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우리는 만주족 소수민족 문자 복원 또 만주족들에게 맞는 한국어 교육 활성화 또 만주족들에게 맞는 한국과 연관된 역사관 등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1000만 명이 넘는 만주족들이 한국으로 동화될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정을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